4,000원에 한우를 품은 배짱 좋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폭신한 우거지에 화끈한 감칠맛이 일품인 사골 우거지탕, 속 깊고 담백한 국물에 씹고 뜯는 매력까지 겸비한 한우 갈비탕. 자꾸만 마주하고 싶어지는 품격 있는 그 맛을 찾아서 살맛 PD, 오늘은 경기도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 아니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건가요?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량들, 식당엔 벌써 많은 분들이 자리 잡고 앉았네요. 두툼한 갈비 속살에 진하고 담백한 육수 호로록 넘기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답니다. 4,000원이요. 갈비탕 한 그릇이요. 9,000원씩이에요. 다른 게나. 동네에서는 갈비탕 9,000원짜리도 있는데. 4,000원이 그럼 싼 걸까요? 아우 싸죠. 이게 4,000원에 지금? 4,000원 몰랐어요. 4,000원 먹는 건데. 비싼 줄 알고 먹는 건데. 그럼 그냥 드실 때 맛의 가격은 얼마예요? 맛의 가격은 한 만 원? 진짜로? 네. 만 원까지 필요 없습니다. 4,000원이면 충분한데요. 진짜 하는가 하고 와서 먹었는데 진짜야. 진짜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맛을 좋은데. 네가 이런 맛에 컸잖아요. 네가 딱 알지.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집이야. 농수산부 장관이 상주해야 되는 이런 집이라고만 생각해요. 여기는 한우가 아니면 전부 다 준대. 아 진짜요? 어. 그 사장님이 한우가 아니면은 점포 다 준대. 아이고 주인장 패기 한번 끝내주네요. 하도 믿을 수가 없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정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하려고 문구를 만들어놨는데 한우를 안 팔았으면 좋겠다, 가게를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한우만을 정말 취급하니까 믿고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마침 고기가 배달되는데요. 기회를 엿보던 살맛 PD,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어? 진짜 한우 맞네! 맞아! 귀한 몸 고이 모셔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주의장. 시원하게 몸 담그라 했더니 아이, 줄줄 새는 저 녀석! 너! 정차가 뭐니? 어? 흐르는 물에 밤새 저희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 구멍으로 핏물이 빠는 거예요. 근데 물에 담가놓는 것 같은데 흐르는 물에 빼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흐르는 물에 빼야지만 보이질 않고 잡냄새가 안 나요. 물 마사지에 사우나까지 마친 요 녀석. 기름기를 쏙 뺀 부드러운 육질에 윤기마저 감도네요. 역시 갈비탕은 짚고 뜯어야 제맛. 한 뚝배기에 담길 운명이라도 각기 다른 매력 제대로 뽐낸답니다. 갈비에 양념을 해서 갈비탕에 들어가면 더 깊은 맛이 나고 구수한 맛이 나요. 일날 정대로 늘어선 뚝배기들. 당면 넉넉히 깔아주고요. 배추 하나, 팽이버섯, 파, 고기까지 두둑하게 얹어 육수 부어낸 뒤 뜨끈한 불길 위에서 버글버글 춤추면 속 두둑한 한우 갈비탕이 완성.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푸짐한 자태에 손이 먼저 나가는 건 당연한 일. 맛있겠다. 입안 가득 침이 고이네요. 부드럽나 봐요. 다른 데는 고무 다만 고무. 찌개.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 아 고기 많이 줬잖아요. 양이 많고 100% 한우라고 하니까 믿고. 그 고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많죠. 어디? 이거 한참 먹었는데 지금 이 정도인데. 한량 와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줘요? 예, 많이 주죠. 이 집 맛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그리고 국물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국물로 갈비탕 국물의 기본 육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작업이네요. 아주 중요하죠. 깊고 깔끔한 육수도 인기의 비결인데요.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으로 살살 달래줘야 제대로 된 맛을 낸답니다. 국물을 밤새도록 빼도 분비물이 올라와요. 이때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줘야지만이 육수가 맞고 국물이 깔끔합니다. 담백한 감칠맛의 비밀. 갖가지 한약재를 넣는데 아무튼 몸에 좋습니다. 보약입니다. 뭐 들어가는데요? 다 가르쳐드릴 수가 없죠. 들킨 세라 한약재 입수.
또 비장의 무기를 꺼내오는 추인장. 잠깐만.